우리 쾌도남마 팀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부산청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해명을 이렇게 했었나 봐요. 좀 분위기를 좀잘 만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한 건데, 어?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일하려고 자기는 편하게 했다라는 말인 건데, 예. 두번 친근하다가는 몽둥이로 때리면서 일을 하시겠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예. 자기중심적인 발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듣는 네.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욕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에 너무나 반하는 얘기고, 네. 특히 저 정도의 위치까지 있는 분이 일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도 맞지 않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뭐 제보 아닌 제보들도 오는 것 같은데, 예. 저분이 어떤 지금 얘기가 되어 이 있습니까? 이번에만 지금 저 문제를 제기한 A 총경에 대해서만 저런 말을 욕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분 스타일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도 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을 쭉 하면은 그 중에 한 반은 B 처리를 해야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부하들에게, 내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니까, 네. 네. 예전에 이분이 그전 근무지였던 경북경찰청에서도 예. 직원들의 불만이 좀 내부적으로 뭐 상당히 때문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고, 그러니까 예. 저런 욕을 행동 하니까요. 아, 비밀 때문이에요. 욕하고. 평상시 업무 때 욕을 많이 예, 그런, 하니까, 그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학대라는 거죠. 네. 지속적인 학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고, 심지어 그때 이분이 뭐 서울경찰청장으로 될수 있다라는 정보가 떴을 때, 거의 뭐 약간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아, 잘 해요. 간다. 이렇게. 하실 수 예. 있으니까. 근데 승진해서 잘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떠나니까 잘 갔, 떠나시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실망한 거. 분위기가 또 돌았다라고 할 네. 정도로, 저분은 본인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예. 같이 일을 함께 하는 파트너인 내부 직원분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아니, 욕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노래하는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간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게 예. 한 방에 훅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한 방에 훅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막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방에 훅 가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 사고를 치고 나서 해명을 또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박기태 국회의장이 성추행하고 나서 손녀 같아서 내가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예. 윤창중 해명을 전 잘못해서, 대변인이 예. 예, 그냥 나는 그랩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네. 별명이 윤그랩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랩은 슈퍼 꽉 쥐다. 갑질, 이런 뜻이죠. 네, 예. 슈퍼 갑질 무슨 전국 선수권 대회를 하면 아마도 1, 2, 3위가 제 생각에는 이제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 예. 윤창중의 윤그랩 사건, 예. 또 포스코 상무 라면 사건, 이 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찰청장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이 근데 4대 사건 중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이 해명을 할때 예. 어떤 위기 관리를 할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건가를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변명이나 회피나 거짓말이 최악입니다. 네.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진짜 엎드려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2차 스캔들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예. 대부분 그걸 못해서 불 지른 데다가 또 거기다 기름을 붓더라고요. 해명을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옷 벗고 나온 사람이지만 네. 이분이 취임사 자체가 일성이 인권이었어요. 인권. 홍익 국민들의 뭐 인권. 경찰 하면서 네, 인권. 오로지 인권. 인권 운운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아 인권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예. 그 인권 그 자기는 인권 저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저 국민들한테 인권 경찰 되겠습니까? 그다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 친절 친절해라. 맨날 친절하라고 그러죠.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국민들한테 친절해라. 나는 그 내부에서 계속 불이익 처음 받고 네. 정말 뭐뭔 새끼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생활하는데 그게 우러나와서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진짜 뼈저리게 친절하게 반성했습니다. 하려면 총장,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한테 먼저 친절해야죠. 그렇죠. 자, 내부 고객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산경찰청 내부 분위기가 참 궁금한데요. 부산경찰청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강성명 부산주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성명 기자. 예, 부산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산경찰청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부산경찰청은 종일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네. 수장의 폭언 때문에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정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 심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네. 네, 인사 날인 만큼 예년 같으면 들떠 있을 때지만 승진자들한테 축하 인사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부산경찰청 김진표 1부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권 청장이 어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오늘 오후 들어선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권 청장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사만 취재진에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청장은 지금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욕은 안 먹었겠지만 욕을 먹은 것 이상으로 지금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권 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사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권 청장은 하루 종일 청장실에서 직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장 등 고위 간부 몇몇과 회의는 몇 차례 열었답니다. 네.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 갑질 논란으로 확산되자 무척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권 청장은 자신에게 욕설을 들은 것으로 보도된 총경 3명을 만나 이미 사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총경들도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과의 별도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들은 권 청장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권 청장은 변명하지 않겠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네. 아마 직원과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는 자신의 해명이 논란을 불러오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강 기자. 네네. 지금 부산청에서 여러 간부들도 문제를 제기한 간부들 그리고 주변의 간부들도 많이 만났죠. 네네.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권 청장과 보도된 해당 총경들은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권 청장은 어젯밤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어젯밤 8시 반경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권 청장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일을 잘하려다 보니 의욕이 너무 앞섰다. 그러며 미안함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네. 권 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총경들도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다른 경찰들은 보도 내용이 대부분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경찰도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 청문감사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었다? 네네, 그렇게 말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네. 총경들이 모욕을 당할 때 곁에 부하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번 일을 감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명 기자, 감사합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보면은 이분이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서장 시절에는 별명이 아예 버럭서장이었다고 버럭서장이라고 왜 그런 별명 붙었습니까?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성질도 급하고 네. 일단 일 시켜 잘 안 되면 욕부터 하는 그런 성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욕을 하면서 뭐 본인이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얻어먹어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모르겠어. 그게 친해진다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욕하면서 친해진다는 게 예, 욕하면 그렇죠. 싫어지지 않습니까? 욕하면 기분 나쁘죠. 왜 친해집니까? 그러니까 욕하면 그냥 고소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 제가 웃기고 그게 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욕을 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서는 사실 안 되고 본인이 업무를 잘하긴 해 절망이 올라갔겠죠.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적 침해, 모독 같은 걸 하면서 올라갔던 측면을 보면 경찰 조직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좀 씁쓸한다는 저런 사람이 올라가면 되느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제 일이 커지고 자리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 예. 후회하고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 후련함은 잠깐이고요. 예. 후회는 쭉 갑니다. 그렇죠. 권 청장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강은재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경찰청에서 진상조사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려고 예.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은 결국 예. 이것이 외부에 이렇게 터진 것 에 대한 좀 후회 내지는 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신이 했던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부하들을 막대했던 것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반성이 따를 것인가는 의문인 게요. 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현아 씨를 봐도 알 수 있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내지는 일 잘 해보려고 했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논란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예. 저 정도의 공무원이란 직에 있는 분의 저런 언행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예. 반드시 외부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분에 있었던 모든 뭐 비리나 진정들을 다 받아서 예. 감사를 한 다음에 인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임을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